안녕하세요. 저는 연세대술 해법영어에 다니는 해법이 김현욱입니다. 해법영어를 다니고 나서 과정도 어렵고 했지만 적응하고 나서 영어 실력이 확실히 달라지게 늘었습니다. 제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단어의 발음도 알려주시고 문장이 모르는 게 있으면 그 개념과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. 하니크 과정이 기초여서 조금 탄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조건 듣지만 말고 발음해가지고 조금 더 원어민 발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원어민 발음의 그 과정을 거치면은 발음이 좀 더 확실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저희 학원에서는 영어 발음을 중요시여겨서 그 발음할 때 원어민 발음으로 무조건 하게 하는데 그러면은 발음도 진짜 좋아지고 그 읽는 것도 그냥 차원이 다르게 좋아져요. 해법 영어 교실은 나에게 가족이다. 왜냐하면 친구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선생님도 잘 대해주셔서 저는 가족이라고 느꼈어요. 그래서 저는 가족같이 느꼈기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제가 중등 과정이 된 것 같아요. 저는 해법 영어에서 공부하는 과정이 재밌고 쉽게 느껴져서 좋아요. 다른 영어 학원에 다녔을 때는 그냥 문장 단어만 구구절절 외우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막 구구절절 외우지 않고 그냥 자기 난이도에 맞춰서 외우기 때문에 그 전에 다니던 영어 학원은 쉬워도 재미없었고 여기는 어려워도 재밌어요. 제가 아직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녀보진 않았는데 지금 다닌 학원 중에는 해법 영어가 최고고 그 다음에 다닐 때도 해법 영어보다 좋은 학원은 없을 것 같아요. 친구들아, 우리 학원에 와. 우리 학원에는 게임도 있고 재미도 있고 게임과 공부를 섞어서 해서 재밌어. 우리 학원에 오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. 영어 실력도 좋아지고 발음도 좋아져서 너희도 잘할 수 있어. 공부가 무조건 싫은 것만은 아니야.